전 지금 잠실인데 제가 오늘 롯데월드타워랑 좀비런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어서 촬영하게 됐는데 지금 늦었어요. 좀비런이 아니라 지금 지각런이에요. 빨리 가야 돼. 와 미치겠다. 어디냐? 좀비런 운영 본부가 여긴가요? 네. 아 제가 오늘 크리에이터로 원래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늦었거든요. 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네네. 컨텐츠 뭐 찍으세요? 보통? 저요? 저 보통 브이로거인데. 아, 구독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린 모두 관종이다. 구독해 주셨어요. 아 그냥 영상? 저는 스텝이고요. 아, 스텝을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나요? 알바몬에서. 아 알바몬. 크루는 이제 페이스북에 공고 갔다 와요. 아. 좀비가 되는 방법. 아 감사합니다. 오늘 네. 화이팅 하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여기 따라가면 돼. 네. 들어가서 구조 찾으시면 돼. 구조.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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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계단을 5층이나 올라가는데. 아 이런 느낌이구나. 팀원분들이 있는데 팀원분들이랑 같이 생존하는 거래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 부대장. 반갑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interrupt normal service to bring you breaking news from central London. And there are reports of a zombie outbreak. 대장님을 무사히 구출해 오시고요. 백신을 안전하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라이언 1번 교학인데? 대장님을 구해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맡겨주십시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살아남겠습니다. 대장님, 기다리십시오. 아 괜찮으시죠? 어 너무 놀라서 죄송해요. 안 다치셨어요? 제가 뭔가 세게 미친 것 같은데. 오 깜짝이야. 아 고민나. 아 진짜 빨리다. 진짜 놀라가지고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요. 빨리 집 가고 싶다. 땀 보이시나요? 저랑 그냥 구조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요. 네? 아니에요. 저 무섭고 이러는데 여기서 그냥 같이 기다려요. 백신 찾아요. 열 나가면 다 죽은 목숨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대원님, 위에 대장님은 잘 계신가요? 대장님을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120비트. 112 floor 102층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요?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러너분들이세요. 이 백신을 부디 일찍으로 안전하게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대장님이 아직 살만한가 보십니다.
대장님, 보고 싶었습니다. 동영상인가요? 동영상입니다. 2시부터 있었어요. 2시부터 밥도 못 드시고요? 김밥 먹었습니다. 김밥 먹고요? 대장님이 살아있는 게 대단합니다. 대장님은 영웅이셨습니다. 여기 야경이 장난 아니에요. 처음 와보거든요, 여기 꼭대기 층. 감성 해시태그가 있어요. 좀비가 되지 말고 살아있죠. 기다렸잖아, 이 디즈베들 얼른 와. 자, 여기 뭐 한대요? 제일 빡센데요. 어, 진짜? 남았어요? 마지막 거. 네. 자, 애매하게 춤추면은 허리띠 뭐 생명 에이드끼니까 조심하시고. 안녕. 안녕. 제일 춤춰요. 근데 좀비랑 춤춰야 돼요. 뭐냐? 다 영상을 찍고 있어? 뭐야? 여기서 사진 찍고 춤추고 즐기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갑시다! 지금 빨리 가야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 지금 빨리 가야 엘리베이터 타. 백신? 저 주세요. 저 좀비한테 여기 물렸단 말이에요. 백신 갖고 있어요? 백신 갖고 있어요? 미쳤어요. 빨리 백신. 빨리. 괜찮으세요? 좀비랑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야! 좀비랑 화이팅!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번 와가지고 좀비랑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뭐, 재밌는 것도 좋고 스릴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인 것 같아요.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로윈 분장을 하지 않아도 할로윈 느낌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듭니다. 끝나기 전에 한 번쯤 들려보시고 좀비런 한번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